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코봉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튼튼한 쇼크리더 매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이제 또 광어 다운샷 시즌이 되면서 광어 다운샷 많이 나가시잖아요. 참돔 타이라바도 이제 곧 시즌이고 한데 선상에서 맬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편한 쇼크리더 법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매듭법은 유카탄 노트라는 매듭법인데 배 위에서 이제 채비가 터지고 나서 쇼크리더를 다시 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쇼크리더를 묶지 않고 그냥 직결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꽤나 많이 봤는데 쇼크리더를 하는 방향성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편한 유카탄 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광어 다운샷을 갈 때는 1호에서 1.25 정도 합사를 쓰고 쭈꾸미나 참돔 타이라바를 할 때는 0.85에서 1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 합사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쇼크리더를 X자가 되게 겹쳐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 잡아주세요. 겹쳐 잡으신 다음에 아주 쉽습니다. 자, 요 합사를 요 모노라인에 10에서 15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자,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10바퀴만 하자. 자, 그 다음에 자, 요 합사에 구멍이 있죠. 요 구멍에다가 이 쇼크리더를 넣는 거예요. 요렇게. 자, 들어갔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 줄을 합사도 두 줄을 같이 잡고 모노라인도 두 줄을 같이 잡고 아주 지그시 당겨주시는 겁니다. 지그시 당겨주시면은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벌써 보이시죠? 쇼크리더 벌써 보이시죠? 요 쇼크리더 체결된 거. 그 다음에 짜투리 라인 두 개를 빼고 각자 원줄을 잡고 한 번 더 시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시게. 아따 막 시계 똥 나올 정도로. 그러면은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력한 이런 쇼크리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 나머지 짜투리 라인은 여러분들 라인 커터나 손톱깎이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집이니까 손톱깎이로 자를게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면은 여러분들 아주 아주 튼튼하고 아주 편리한 쇼크리더가 바로 완성됐습니다. 참 쉽죠? 정말 쉽습니다. 배 위에서 여러분들 쇼크리더 매기 시간 아깝다고 그냥 직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쇼크리더 생활화 하셔서 아주 즐거운 낚시, 만쿠라는 낚시, 뱀을 잡는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바로 다음 낚시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안녕! 차려!